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라는 그런 약간 사실 현실적으로는 되게 힘든 이야기. 방송도 잘해야 되고 성적도 좋아야 된다. 근데 저희의 경쟁 상대들은 사실 방송 같은 거는 신경을 안 쓰고 성적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프로게이머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방송도 잡고 성적도 잡는다. 사실 실력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면 연습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팀이 진짜 있는 시간들 전부 다 사용을 해서 스크림 그리고 피드백 방송 그리고 미팅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을 이제 쪼개서 활용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사실 진심이었거든요. 사실 스테이지 1 때는 저희가 많은 부분에서 좀 최대한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이 좀 집중을 좀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았나. 채팅창 보다가 핸드폰 꺼지겠어. 포세이크 맨날 뭐야? 포세이크 형해! 포세이크 맨날 뭐야? 부치리가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해주고 있고, 왜냐면 얘가 굉장히 막냉이로서 일단 애가 웃기기도 하고 막냉이로서 굉장히 귀엽기도 하고. 그게 방송감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로 형들을 괴롭힌다. 그래서 방송각이 잘 나온다가 얘 솔직히 장점인 것 같고, 얘 때문에 방송이 재밌어지는 건 맞아. 게임 왜구나. 방송을 잘한다고 어떻게 볼 수 있지? 내가 그게 장점인 것 같고. 왜 그러냐 내가? 얘가 왜 그러냐고. 뭐야, 때린 적 없어요. 이게 프레임을 다 씌워놔가지고. 아! 뭐 혼자 이 지랄을 한다니까? 내가 뭐 거기에 약간 자기 자신의 자아가 먹힌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방송이 꺼져도 똑같이 기분 좋았네 형. 약간 이런 거 한대 뗄 뻔했네. 약간 이런 거 똑같아. 어제는 제 갑자기 와가지고 제 머리를 자기 머리로 툭 좀 아이씨 뗄 뻔했네 갑자기. 예, 자 그 정도로. 예, 그러다 어제 전에 한대 맞았는데 그러니까 뭐 장점 그리고 뭐 분위기 메이커고 또 팀에 있으면 확실히 좋은 존재고. 구치리의 장점은 솔직히 구치리가 장점이 뭐야? 장난이고 열정이 진짜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선수들 각각 개인마다 배울 점들이 무조건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잠깐 얘기해도 배울 게 있듯이 저희 선수들은 근데 정말 각자 너무 그 개성도 뚜렷하고 되게 방송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배울 점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투칠이는 확실히 그 열정이 남들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되게 그 부분이 뛰어난 것 같고. 단점 말해도 될까요? 한 10분 드릴까요? 진짜 심각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결단을 사실 어제 내렸습니다. 폐관 수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6시간 정도 남은 이 현재 시간에서 96시간 동안 저는 방송을 안 켜고 저의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어요. 생각도 잘 그러니까 진지하게 했대 어제. 근데 생각이 안 난데 굳이 늘어야 된다니까 진짜로. 이 폐관 수련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 나도 솔직히 말하면 가자. 가 야. 올려 차트 앞에 도망가.
몰라. 로로로 오른쪽 오른쪽. 오우. 후! 이 폐간 수련 할 때 제일 높았던 점수가 455점이거든요, 여러분들. 455점. 이 찍었을 때 여러분들 상황을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뭐예요? 예. 아 아이고 뭐 별거 없으시네. 그래? 예. 아 이거 뭐예요 이거? 지금은 약간 여러분들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다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97이 단점 철이 없고, 두 번째는 눈치가 없고, 세 번째는 말을 싸고.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말을 약간 이게 약간 쏴 약간 싸버려요 그냥. 싸듯이. 예, 약간, 배설한다. 약간 그 예, 배설을 해버려가지고 사실 이게 가장 문제거든요. 이게 말을 배설을 해가지고 불화가 좀 많았어요. 예, 여러분들이 마시죠 그랬지만 이게 뭐 네 번째는 뭐 나태하다. 그냥 열정은 넘치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되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보이고 근데. 그 열심히 사는 게 아 뭔가 남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뭘 알려주면 늘지를 않아요 잘. 혼자만 그냥 몰라요. 그러니까 발란트가 다 3명이 사는 게임인데 자기만 이해 못하고 4명은 다 이제 이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제 게임 시작한 5초 전에 다시 물어봐요. 우리 해야 되는데 근데 또 그 설명한다고 또 그 라운드를 몇 초를 날리고 또 애들한테 뭐 카운트 당하고 뭐 이런 거 있고 또 팀 말을 겁나 안 들어. 그러니까 팀에 있어서 아 패급이다. 단점은 사실 무수한 가지가 많지만 아직 인간이 덜 됐다. 에, 딱 그 정도일 것 같아. 아니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뭐해 사이퍼요? 야이. 아 진짜 저 정도가. 우. 아 이거 진짜 파라데기도 구렸고 아. 야 근데 그때 널 이해해 주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나 분명 말했어. 너 내 잠들 무조건 생각해. 근데 우리가 거기서 물을 안 끌고 가질 겁니다. 너무 대견하고 기특했어. 어제도 내가 그래서 그냥 돌아했어. 애들이 저 빼고 달라고 빼고 가려는 거 그냥 돌아했단 말이야. 자기가 배틀만 지킬 수 있는 놈이야. 이제 진짜 컨디션 관리 잘해야 돼. 우리 온라인 경기 좀 시켜봐. 네. 그러니까 죄를 계속 저지르는데 계속 이유가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난 뭐 굳이 알겠어. 그 얘 마인드도 알겠고. 좋은 거지. 내 선수들이 연습을 더 하겠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잖아. 난 내가 힘든 게 아니고 너네가 힘든 거잖아.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기회들이 있으니까 가야 되는 거잖아. 그 진짜 오늘 진짜 피곤했잖아? 조용하게 숨어서 다시 자야지. 그래. 어. 이 양도, 아니, 그러니까 나는, 아, 진짜 깜깜하네. 그러니까 난 지금 이게 이렇게 온 것도 솔직히 내 입장에서 너무 아까워. 난 네 맘 아니까. 이 양 물고 어떻게든 버티자. 그리고 지하철에서 존나 그냥 화이팅 했잖아. 막 찔러 찔러 하면서 찔러 죽여 드럼통 넣어 하고 고분해. 아 드럼통 존나 웃겨. 어? 울고만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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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뭔 소리야 지금 눈물이 흘렀는데 뭐 휴지 어딨어. 아씨 야 눈물이 무게는 아니라니까? 아씨 이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에 대해서 네. 안 좋은 습관 두 개가 있어요. 뭡니까? 시간 약속 그리고 배트맨 약속. 그죠. 근데 이게 정말 많이 고쳐지고 있어. 상담자 나부터 안 하겠단 마인드. 안 하겠단 마인드?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선수들끼리 이렇게 끈끈하고 친해도 일할 때 확실하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피드백이나 이런 걸 할 때 정말 진중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장난기가 많은 모습이 예전에는 좀 있었는데 합숙을 하고 나서 좀 진심 어린 속깊은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애들끼리도 하고 저랑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부칠이는 조금 여기서
게임을 배운 것도 있겠지만 인생을 배웠다? 그러니까 되게 성숙해진 것 같아요. 요즘 보면 되게 성숙하게 잘 받아들이기도 하고 솔직히 이건 이제 형들의 입장에서는 애가 사회생활을 배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막내의 고충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최대한 신경 써서 컨디션 관리도 잘할 수 있게. 성탄이 형이나 근데 뭐 어색하다 얘기해 주니까 진짜 뭐 좀 거기서부터 눈물도 나는 것 같고. 고생했다고 생각하면 너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거 근데 형들한테 의지를 안 해. 힘들면 힘들다. 형아 죽겠으면 죽겠다. 의지? 할 건 하는 거예요 형님. 아 저는 그냥 한단 말인데 이러면서 혼자 개지랄하지 말고. 예. 형들한테 말을 꺼내면 된다고. 나는 이런 게 더 싫어. 애들이 나 졸려 뒤질라 하는데 나 할 건 하는 거라면서 스크림을 해버리잖아. 그건 연습이 안 된다고. 어? 그건 연습이 될 수 없어. 애들이 다 뒤져. 아프네. 막 오늘 뭐 누구는 토할 것 같고 누구는 머리 깨질 것 같고 막 누구는 졸려 뒤지는데 아프면 가서 쉬어라. 다 그 정도가 아니래. 그 정도가 아닌데 애들이 또 끝나면 죽으려고. 그 정도 아니라 그러면 내 입장사 그거야. 아 씨발 새끼 엄살부리네. 이거 아니면 이 새끼 왜 엄청 버티지. 이건 연습이 될 수가 없어. 풀컨디션에서 똑바로 해야 연습이 되는 건데 억지로 버티려는 건 의미가 없다. 지금 너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어. 네. 2시간, 3시간씩 자면서 하루에 그걸 다 소화할 수가 있는 거냐고. 인간이 안 되는 거잖아, 그게. 과학적으로. 왜 자꾸 벼랑 끝에 너를 몰아넣냐고. 응? 진짜 너가 얼마나 벼랑 끝에 몰렸으면 나한테 지쳤다는 말을 했겠냐. 근데 뭐 어쩔 아쉬운 건 어쩔 수 없고 긴장이 좀 이 안 보인 부분에서도 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것도 사실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데 못 보여주는 것도 아쉽고. 왜냐면 어저께 야시장 끝나고 방송 끄고 이제 혼자 두 번째 판을 돌리면서 일단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레전드 점수 좀 올리고 싶어가지고 레전드 세 판 쳤더라고요. 철없는 거 많이 고쳐졌고 말을 싸버리는 것도 되게 요새 뭔가 남들 그 팀원들의 마음도 좀 헤아릴 줄 알면서 되게 많이 늘었고 얘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얘를 뭔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얘를 뭔가 이렇게 개과천선 시켜주고 싶다? 얘를 뭔가 그냥 진짜 존나 때려서라도 물론 때리진 않았지만 네. 때려서라도 아 얘 막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싸웠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대일아 형이랑 대화를 좀 길게 해보자. 너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너의 마인드가 어떻고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그러니까 저희의 그 모든 그 대화들을 다 이렇게 깊숙이까지 딥하게 들어가면서 얘기를 다 해봤어요. 그래서 딱 그때 느꼈던 거 아 나는 얘가 지쳐서 거품 물어도 진짜 대가리 잡고 끌고 간다 끝까지. 근데 만약에 얘가 중간에 아 형 저 못하겠어요 포기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냥 무조건 그냥 너는 그냥 무조건 우리랑 함께 해야 돼 그냥 무조건 성공해야 돼 그냥 그런 생각으로 바뀌고 나서 되게 또 사이도 좋아지고 테리가 이제 뭔가 많이 사람도 바뀌고 게임도 많이 늘고 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냥. 근데 또 이게 좀 짜증이 나는 게 얘가 그때 존나 약간 하기 싫고 약간 얘랑 뭔가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럴 때도 재밌어 웃겨. 그래서 현재는 김태일이라는 사람은 저한테 너무 소중한 사람이고 얘는 우리 팀에선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좀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하나죠. 이거 너한테 신뢰를 못 주고 있다 뭔가 랭크가 낮은 게 스크림에서 뿐만 아니라 이 뭔가 랭크에서 보여주는 이 대외적인 피지컬 자체도 확실하게 몰락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로 그날 이후로 생각한 게 이제 그날이 어제 맞죠?
어제였어요? 맞아. 네, 어제였으니까 아 진짜 그날부터 진짜 제가 생각한 게 뭔가 더욱더 랭크를 올려야겠다. 아, 좀 뭔가 게임을 하면서 아, 진짜 뭔가 스스로 생각한 게 좀 많았어요. 뭔가 아 그냥 게임만 하면은 너무 도대체 경쟁력이 뭐지? 그냥 게임만 했을 때 내가 지금 뭐 스트리머도 마찬가지 어쨌든 챌린저스를 뛰는 사람인데 그냥 방송만 했을 때 과연 시원하게 나를 볼까? 뭔가 그냥 게임하는 거 볼 거면 나와서 잘하는 사람 프로들도 많고 그런데 뭐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그냥 예능적으로 좀 더 재밌게 하고 즐겁게 하고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사실 몰라봐 주네? 이거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결과로 증명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진짜 결과로밖에 증명 못해요. 그래서 그냥 꾹꾹 그냥 참고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도 그냥 이게 나의 직업이니까. 진짜 근본적으로 따져서 우리는 방송하는 사람들이지 기업한테 돈 받고 월급 받는 프로게이머는 아니야. 우리끼리 하는 거지. 그런 마인드를 이제 가지고 가야지만 1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순간 이제 1등과는 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값을 낼 수 있는 멘탈리티를 가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저런 자신을 뭔가 계속 끝까지 밀어넣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색다른 색깔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변화를 추구했고 진짜 얘가 이걸 한다고? 싶을 정도의 그런 것들도 대회에서도 이제 많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재밌는 요소로 지켜봐 주시고 물론 지는 판도 있겠지만 저희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진다고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근데 애들이 그런 건 있어요. 팬들께 뭐 관전 포인트 이런 것도 좋은데 하고 싶은 말은 직관을 오셔가지고 응원을 해주시면 저희 선수들이 오히려 분위기를 엄청 많이 타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 힘을 많이 얻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온라인으로 응원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지만 직관에 오실 수 있으면 와주셔서 저희 IM 응원해주시면 애들이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스트리머 팀이라 팬분들이 타 팀에 비해 많잖아요. 항상 과분하고 감사하고 네, 사랑한다는 말을 대표로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거 방송을 한 4년 하면서 계획했던 거를 다 이뤘거든요. 근데 이 어센션을 우승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 챌린저스 우승하는 것 자체가 제 계획 중 일부였기 때문에 진짜 죽기 살기로 우승하려고 개인적으로는 되게 자신 있는 시즌이라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센션에도 그건 다 때려 부수고 퍼십 가서 젠주 이기고 마스터전 가겠습니다. 저희 아이 그치 그거야. 저는 지금 사실 저희가 지금 여기 합숙을 시작하면서 애들이 다 10배 이상 다 실력이 늘었다고 생각해서 스테이지 2 노력할 겁니다. 자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스테이지 2 조금 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